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며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제사장 가야바, 헤롯,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그들은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난 군중의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으며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려 희롱했습니다. 예수에게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며 다시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을 제가 아나운서 입장에서 그 경과 보고를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월드컵 결승에서 마지막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그 반응처럼 제가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들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보다 더 신나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기 두 명이 아직 셀폰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목은 부활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불렀네 우려
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랜만에 갔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49년이나 계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아니, 양목사 되기 전부터 내 목사 저 오래 계신 줄 알았어. 그렇게 오래 계신 줄 몰랐어요. 어머, 계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